거의 약간 일 잘하게 생겼어. 오늘 약간 일꾼 일 일꾼이 이렇게.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,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밤을 샌 상태입니다. 자, 아, 이쪽 방면으로는 처음 보시겠다, 그치? 제가 2층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래를 내려다본 상태인데, 뭐 이렇게 다 짐을 정리해주고 계세요. 사람은 항상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 처음 보겠어요. 맞아요. 위치적으로나 활동 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빌이거든요. 이거 또 언니가 흔드는 거야? 근데 삼각대 안 가져오셨죠? 그거 뭐야? 이거? 키보드. 아. 까주셨어. 아니, 이거 인형들을 왜 차에 챙기냐고. 보이죠? 남들은 귀중품을 차에 실을 때, 이 친구는 인형을 차에 실습니다. 아이, 귀중품. 내 키보드 그건 귀중함. 알겠어. 이건 뭐냐고. <귀중품. 웃음> A few moments later. 네, 저 계산하시고 저쪽에 목적지에서 보자고. 네네네. 아니, 우리 집에 짐이 너무 많아.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많아? 그녀는 맥시멀리스트였다. 친구들 불러서 옷을 엄청 많이 나눴다? 근데 왜 이렇게 다 주냐고. 너 하라고 했어. 아니, 난 미니멀리스트가 될 거야. 다 가져가 이러면서 줬어. 어머. 빛이 났어요. 어떡하죠? 귀엽게 여기 한 번만. 네, 찍었죠. 안녕. 고마웠어. 고마웠어. 100만 만들어진 집이잖아요. 너무 최고였어. 너는 잊을 수 없을 거야. 사실 평생 살고 싶었어. 뭔가 소장하고 싶었어, 이 집을. 마음이 좀 그렇다? 나는 마음이 좀 그랬었어, 이사할 때. 난좀 그래. 나는 내가 좀 느꼈거든? 울지 않을까? 근데 울면 안 맞는데. 다행이에요. 내가 사라져 볼게. 얍! 미치겠다. 세상에, 마상이나. 사진도 하나 찍었대. 그러려고. 아, 귀여워.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작았었나? 고마워, 지바. 혼자 했으면 울었을 수도 있어요. 맞아, 이사 가요. 가자, 새로운 집. 가자! 뭔가 자전거 선악회 같은데? 이제 이사 온 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전 집에서 떼온 이게 약간 뭔가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시그니처? 그걸 좀 유지할 수 있게 입구부터 드릴게요. 입구. 저건 너무 쎄. 이렇게 문이 딱 열리면 작게 해서 네, 이렇게 집이 펼쳐지는데요. 일단 이쪽이 주방입니다. 아주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. TV장 아래 수납되어 있던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. 새로 이사 오면서 이 친구를 드렸는데 유주나무예요. 되게 귀엽죠? 제가 꼭 이거 키워보고 싶었거든요? 근데 또 이번에 또 시키면은 또 이제 또 열매 열리는 게 온다 그러더라고요. 우주예요. 유주나무라 우주. 제가 좋아하는 그로밋 머그컵이 있고. 그리고 제가 TV가 있었는데 그이 집에 꽤 커서 스탠바이미 저걸 한번 사봤고요. 원래 있던 턴테이블과 그 바입니다.
그 이제 LP를 또 모으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짜라! 엄청 많죠? 그래서 이제 밤에 한 개씩 틀어서 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소파가 왔는데요. 소파가 좀 특이한가? 특이하죠? 이게 두 개예요, 원래.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일자로 합쳐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한쪽, 한쪽으로 분리를 해놨고요. 네, 여기가 이제 이 TV를 뒤로 옮겨서 HDMI 선을 연결해서 이제 간단하게 홈레코딩 겸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침구가 이렇게 높고 침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복층 로망 있죠. 그런 댓글도 많이 받고 저도 있었어요. 근데 2년 사니까 이게 약간 원룸인데 베드가 분리되어 있어서 깔끔하기는 해요. 근데 생각보다 뭐 할 때마다 2층에 올라가서 뭐 하고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얻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1.5룸? 이런 집을 좀 돌아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침대를 뒀어요. 그래서 시트도 그리너리한 그런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 조금 정리가 덜 되긴 했어요. 여기 좀 휑하죠? 여기 뭐가 올 거냐면 거울을 하나 샀거든요? 지금 저 집 밖에. 네, 집이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. 2층. 2층은 뭐 없어요. 계단이 되게 번듯하고 그럴듯하게 있는데요. 사실 이걸 많이 쓸까? 내가? 그렇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의 집입니다. 한번 거울까지 세팅해보고 세팅해볼게요. 빼야 되나? 아니 무슨 나는 거울 배송 이렇게 한 거 처음 봐. 봐보세요. 이거 봐, 억제야. 한번 깨부숴 볼게요. 여러분, 진짜 열심히 꺼냈는데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. 이렇게 리액션을 못하고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어? 이렇게. 뭐지?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치워야 하나 하다가 이제 나온 파편들 잘 써서 버렸고요. 그리고 최대한 처음에 배송 왔던 것처럼 다시 포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. 그래서 잘 포장한 다음에 사이트에 다시 반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.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하루입니다. 그래도 새 집에 이렇게 다 이사하고 짐도 잘 풀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여기 집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, 여러분.